주택균형발전위원회 소속 최재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김영기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택균형발전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최재란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양천구 목동아파트 재건축 계획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을 듣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자료는 지난 7월 19일자 서울경제신문입니다. 양천구청이 서울시의 목동 6단지 아파트의 재건축 정비계획 및 구역 지정안을 제시했다는 내용입니다. 목동아파트 6단지는 2020년 2차 정밀안전진단을 최종 통과했습니다. 이후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서울시에 요청했지만 당시 서울시는 부동산 가격 안정화 등을 이유로 거절했습니다. 서울시의 입장은 아직 6단지 외에 다른 단지가 적정성 검토를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단지의 추진 경과들을 고려해 지구단위 계획을 상정한 후 개별 단지들의 정비계획 및 구역 지정안 위반이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시장님, 설명은 길지만 핵심은 간단합니다. 바로 정밀안전진단 규제 완화와 각 단지별 계획 승인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입니다. 잠시 지난 6월 지방선거 당시의 기억을 소환해 보겠습니다. 오세훈 시장님의 공약 중 부동산 부분을 살펴볼까요? 재개발 활성화 방안 중 하나로 신속 통합기획 확대 및 쾌속 추진을 약속하셨습니다. 재개발 계획부터 서울시가 적극 개입, 사업 절차와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것과 양천구 목동아파트 재건축을 신속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했었습니다. 기억을 조금 더 앞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공약에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가 있었습니다. 양천구민들은 이 공약을 믿고 안전진단 추진 계획을 보류했지만 윤석열 정부는 공약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안전진단 규제 완화는 연기되었고 목동아파트 재건축 추진 계획은 혼란에 빠졌으며 안전진단을 통과한 단지와 추진 중인 단지들 간 이견으로 재건축 추진이 난항에 빠지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당시 주민들 사이에서 목동 일대에 지정한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연장까지 한 서울시의 재건축 공약을 어떻게 신뢰하냐는 분위기가 팽배했던 것도 기억이 납니다. 시장님, 최근 한국은행은 부동산 시장 변동 지표와 금리 상승 반영을 할때 부동산 시장 급락이 예고된다 하고 있고 현재 곳곳에서 목격되고 있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가격 안정화 정책들이 이제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하겠습니다. 집값이 안정기에 들어선 지금 국민의힘 소속 양천구청장은 목동 6단지의 정비 계획부터 승인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개별 추진을 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윤석열 정부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정책에 역행하는 것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어쩌다 정부와 서울시 그리고 양천구의 재건축 정책에 엇박자가 생기게 된 것일까요? 시장님, 각서라고 묻겠습니다. 양천구청이 요구한 목동아파트 6단지 정비계획안을 받아들일 계획이 있으십니까? 지구단위 계획을 단지별 재건축으로 수용할 수 있는지, 또한 지난 4월 20일 재지정된 목동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지 서울시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서울시의 입장을 명확히 밝혀 시장님의 부동산, 특히 재건축 정책이 선거 때만의 선심성 발표로 오해받지 않고 목동 아파트 주민들의 오랜 염원인 재건축 활성화와 속도에 힘을 실어주시기 바라기 때문입니다. 즉, 시장께서 약속하신 재건축 정책에 대한 신뢰를 보여달라는 것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화면을 봐주십시오. 사진은 더불어민주당 양천갑 지역 황희 국회의원이 제안한 새로운 개념의 블록 개발입니다. 조감도를 보면 최대 80층 규모의 고층 아파트가 있고 주변에 공원과 호수가 조성됐습니다.
황 의원이 제안한 블록 개발은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바꿀 혁신적인 제안임과 동시에 정비 사업의 효율성을 높입니다. 특히 목동 14개 단지가 순차적으로 재건축을 시행할 경우 소요될 10여 년의 공사기간 동안 발생할 다양한 문제, 이주로 인한 전세 대란, 교통, 공사기간 동안 지역 학생들이 받을 수업권 침해 등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담겨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적극 검토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시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다리며 이만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최재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